이베이 코리아의 새 주인으로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 네이버 연합이 유력하게 거론되자 신세계 그룹주와 네이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마트는 16일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3.42% 오른 16만 6,5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또 신세계그룹 정보기술 서비스 계열사인 신세계 INC가 9.61% 급등하고 신세계,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푸드 등도 상승했습니다. 네이버는 전거래일 대비 1.03% 오른 39만 1,000원에 마감했는데요. 그러면서 전날 카카오에 내준 시가총액 3위 자리를 하루 만에 탈환했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가파르게 성장했는데요. 이마트 네이버가 이베이 코리아를 최종 인수하면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최강자가 됩니다. 작년 기준 이베이 코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12%, 네이버는 18%, SSG.com은 3%인데요. 3사의 점유율을 단순 합산하면 33%로 시장 점유율이 13%인 쿠팡을 크게 앞섭니다. 이처럼 이마트가 네이버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단독 인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감소하고 시장 지배력 1위인 네이버와의 협업으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증가해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에서는 결국 최종 인수 가격과 이베이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에 따라 주가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